노원구 상계동에는 80년대 신시가지 조성으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가 16곳이나 있습니다. 지어진 지 30여 년이 지난 오래된 아파트인데 최근 재건축 절차에 돌입해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상계주공 8단지는 준공을 앞두고 있고 5, 6단지도 생각보다 빠른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준공된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2년 전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 진단을 받았고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최고 35층에 998세대가 입주하는 공동주택 건립 계획으로 지난 24일 구의회에 의견 청취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구의회 의견 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아파트는 총 16개의 단지입니다. 1985년부터 89년까지 정부의 신시가지 주택사업을 통해 공급된 곳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건축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곳은 주공아파트 8단지. 지난 2018년 철거와 착공에 들어갔는데 올해 말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6단지 역시 재개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이라 불리는 현지조사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곳 상계주공 6단지는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절차에 있어서 첫 큰 산을 넘게 되는 건데 만약 최종 결과가 D등급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재건축은 확정됩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아파트는 5단지와 6단지, 8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단지에서도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원구청에 공식적으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는 없지만 단지별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거나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